아니구나. 18다 풀었구나. 포커스 19, 19 문제풀이. 부정대명사 1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1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 여기에 문제를 one, ones, it 중에서 골랐으라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해석이 되고 나면 지금 어떤 물건이 당연히 여기에 문제는 전부 다 몇 문장으로 돼 있냐? 두 문장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사 and나 but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누가다가를 두 번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누가다 있고 여기도 누가다가 있죠. 접속사 사용된 거고요. 어쨌든 접속사가 있거나 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물건이 몇 번 등장하게 되느냐? 어떤 물건이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냐 아니면 뭐만 같은 거냐, 종류만 같거나 또는 아무 물건이나 상관이 없거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동일한 물건이면 우리가 다시 대명사 파트 말고 명사와 관사 파트에서 배웠던 어떤 문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냐? 더에 대한 얘기를 다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면 뭐를 사용하게 된다? 더를 사용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a book이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동일한 물건이어서 the book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는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앞에 어북이 나왔는데 다시 어북이 나와야 될 상황이다. 다시 어북이 나와야 될 상황이 종류만 같은 물건, 또 다른 물건이다. 그럴 때는 얘를 it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원이 되어야 한다. 또는 뭐 앞에 books가 나왔는데 여기에 the books라면 두 번째 문장에 the books로 나와야 될 상황이라면, 동일한 물건이라서 the books로 나와야 될 상황이라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 they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하지만 더를 붙이지 않고 그냥 뭐라면, 북스라면 이때는 뭐를 써야 한다? 원즈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좀 시작은 뭐부터였냐? 해석부터였습니다. 해석.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Do you have a ticket I need?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뜻을 한번 써드려야 되나? 해석을 써볼게. 눈에 좀 보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이니까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Do you have a ticket? I need 어쩌고 저쩌고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추측해보면 너는 표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은 거죠. 그 다음에 I need, 나는 필요하다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표가 필요한 거야? 그냥 표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표라고 하면 되는 거죠. 틱. 그냥 나는 표를 필요로 한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뭐겠다? 자, 시작해 볼까요? Do you have a ticket? I need one. 됐습니까? 자, 너는 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딘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먼저 도착해 약속을 우리 7시에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친구가 먼저 도착해서 날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 친구는 먼저 표를 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 표 샀냐라는 거죠. 너 표 사가지고 가지고 있냐? 나 하나 필요하다. 친구 표를 뺏어올 겁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Do you have a ticket? 이라고 물었는데 얘가 yes라고 했을 때 I need it 그러면서 친구 거 뺏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물건.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물건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I need the ticket이다. I need a ticket이다. I need a. 그러니까 I need one이 정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문제. Emily has a pretty bag. I want the same. 하고 있습니다. 그럼 Emily has a pretty bag의 뜻은 Emily가 갖고 있네요. 뭘 갖고 있습니까? 예쁜 가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I want the. 자, 나는 원한다고 했죠. 그렇죠? 뭘 원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똑같은 가방을 원한다는 얘기인 것 같죠? 저 에밀리가 여기에 보니까 그냥 백이 아니고 어떤 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예쁜 프리티 백, 그렇죠? 예쁜 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나도 똑같은 걸 원해.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똑같은 가방을 원하니까 에밀리의 이 가방을 뺏어오고 싶단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동일 물건이냐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이냐의 이 갈림길에서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것은 I want the same one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친구들이 선생님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더가 있으면은 이시해야 이태야 된다면서요. 이 더는 누가 좋아해서 데리고 온 더다? same이 좋아해서 데리고 온 거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same이라는 녀석이 더를 참 좋아하신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Your computer doesn't work by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두 문장이고요. 첫 번째 문장의 뜻은 너의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work의 뜻은 일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컴퓨터가 일하지 않는다보다는 작동하지 않는다가 좀더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너의 컴퓨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it doesn't work. 그게 작동이 안 돼. 너의 컴퓨터가 작동 안 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by. 자, by 무슨 시야? 하다시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니까 뭐뭐 하라고 한 거죠. 사라 했어요. 그러면 사라 해놓고 새거 하나 사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컴퓨터하고 여기에 올 컴퓨터는 종류만 갖고 다른 거야? 동일한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거죠.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your부터 읽어볼까요? Your computer doesn't work by a new one. 게다가 여기는 뭐가 보이냐 하면 앞에 어가 보이죠. 됐습니까? By the new one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다 더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신다면 이건 틀린 겁니다. Buy a new one. 새 컴퓨터 사라. 종류만 갖고 다른 컴퓨터, 동일한 물건을 고장난 컴퓨터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se pens are expensive. Do you have cheap?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일단 expensive의 뜻은 뭐고? 비싼이고 반대말은 cheap 바로 뒤에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얘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바지가 어떻다? 비싸다. Do you have? 당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해놓고 싼 바지를 갖고 있냐. 이 바지 너무 비싸서 내가 못 사겠으니까 좀 저렴한 바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묻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두번 등장하게 될 것은 팬츠와 팬츠죠. 그렇죠? 이 팬츠하고 이 팬츠는 아까 얘기했던 동일 물건이냐 갈림길에서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동일한 물건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완성시키면 These pants are expensive. Do you have cheap 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먼저 여기서 선생님 밑줄 그은 부분에서 문법 규칙을 여러분들이 배운 거100% 적용하면 틀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어디에 틀렸어요? 그렇죠. 어가 원칙대로 하면 틀렸죠. 왜요? 셀 수? 그렇죠. 원래는 셀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사실은 이런 말이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피스 오브가 생략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서는 케이크스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쓰기도 한다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케이크는 원래 셀수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어가 있는 건 원래 규칙대로 하면 틀린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My mother makes a cheesecake, but I don't like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어머니께서 뭐 하신다? 만드신대죠. 그러나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과 동일한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겁니까?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그대로 온 거니까 이 자리에 I don't like the cheese cake이에요? a cheesecake이에요?
더 치즈케이크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My mother makes a cheesecake, but I don't like it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하나 오해를 살 만한 게 있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6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독서에서. 오케이. 얘는 뭐냐? 이게 무슨 기능이야? 내가 안 쓰던 기능인데. 이거였구나. 자, 그럼 6번 문제 선생님이 뚝딱뚝딱 만들어 본 건 뭐 비슷한 거, 어렵지 않은 거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뭐 할까? 자, 선생님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일부러. 됐습니까? 준비됐죠?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My mother makes noodles, but I don't like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일단 noodle이 뭐예요? noodle. 오케이. 이거 국수죠. 국수 면. 됐습니까? 준비됐죠? 아직 안 됐어요? 준비됐습니까? 알맞은 거 이 넷 중에 하나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y mother makes noodles, but I don't like them. 됐습니까? 자, 아까랑 달라진 건 아까 문장에서는 My mother makes a cheesecake이었죠. 근데 이번에 a cheesecake 대신에 뭘 넣었어요? noodles 넣었죠. 그렇죠? noodles 생긴 거 보니까 셀수 오케이, 있죠. 셀 수 없습니까? 셀 수 없는데 얘가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국수는 몇 개가 뭉쳐서. 오케이, 면은 누들이죠. 근데 누들즈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동일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올 게 I don't like noodles야, I don't like the noodles야. I don't like the 누들즈인 거죠. 엄마가 면을 만드시는데, 국수를 만드시는데 나는 동일한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종류만 갖고 다 온 세상 국수가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하는 거야. 동일한 엄마가 만든 그 국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누들즈야, 그냥 누들즈야. 더 누들즈니까 그래서 더 누들즈 안만 길어봤자 원즈야, 댐이야. 댐이라고요. I don't like them. I don't like the noodles. 나는 엄마가 만든 그 국수는 마음에 들지 않아. 엄마, 우리 엄마가 국수 되게 못 끓여. 라면 되게 못 끓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뜯어 고쳐 볼까요? 자, My mother has pretty shoes. 엄마가 뭘 갖고 있다? 예쁜 신발. 엄마 신발 예쁘다.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싶다? 똑같은 신발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엄마 거 뺏어 오겠다는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신발, 그거랑 비슷하게 생기고 내 발에 맞는 걸 사겠단 말이야. 그거 내 발에 맞는 걸 사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에 알맞은 거 고를 준비 됐죠? 가볼까요? My mother has pretty shoes. And I want to have the same ones. 됐습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is이고, 어떨 때 one이고, 어떨 때 ones고, 어떨 때 they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에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자, B 문제도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대화를 정확하게 뭐하고 번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것이 대화 속에 몇 번 등장하겠다? 또 두 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갈림길이 나온다. 동일한 건지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거라도 상관없는 건지. 됐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를 붙일 건지 어를 붙일 건지, 또는 복수형이면 더 복수명사, 복수형이면 어를 못 쓰고 그냥 복수명사.
이렇게 할 건지 이 갈림길에서 이거라면 원을 쓸 거고 아무것도 안 붙은 복수형 명사라면 원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가 붙은 단수 명사라면 it이 될 거고 더가 붙은 복수 명사라면 they나 there나 them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I don't like these glasses 에서 이 glasses가 유리란 뜻이냐 잔이란 뜻이냐 했는데 딱 보니까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잔이란 뜻으로 쓰였다? 왜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글래스가 유리란 뜻으로 쓰였으면 이렇게 무슨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다?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잔이란 뜻으로 쓰였고 나는 이 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4번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I don't like these glasses. 나는 이 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잔이 좀 필요해서 뭐 가게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사러 갔나 봐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How about those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게에 갔더니 막 잔이 쫙 진열돼 있어. 됐습니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A가 뭐 B가 이 앞에서 먼저 얘기했겠죠. A가 이 말 하기 전에 B가 야 이거 사는 거 어때 이랬겠죠. 이 잔들 사는 게 어때 그랬더니 얘가 아 나는 안, 마음에 안 들어 그랬어. 그렇죠? 네. 그럼 how about 했으니까 how about의 뜻은 뭐뭐는 어떻니 란 뜻이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 준비됐습니까? 네. I don't like 부터 읽어볼까요? I don't like these glasses 했더니 B가 How about those ones 뭐 대신에? glasses 대신에 ones를 쓰면 되고 여기에 나온 거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물건이 두 번 등장한다 했죠? glasses 여기 등장했고 glasses 여기 등장했어 근데 동일한 물건이야 다른 물건이야 다른 물 여기 마음에 안 든다 했으니까 얘가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저 잔들은 어때 할 때 동일한 물건이겠어요 종류만 같은 잔은 잔인데 다른 물체겠어요 다른 물체겠죠 그래서 how about those ones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번 do you have a smartphone 너는 뭐하니 가지고 있냐 무엇을 스마트폰을 너 스마트폰 갖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No, I don't have a smartphone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스마트폰이 없어 이랬고 그 다음에 Jack has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뜻은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 Jack은 스마트폰 갖고 있다는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보면 A가 B한테 야 너 스마트폰 갖고 있냐? Do you have a smartphone? 했더니 No, I don't have a smartphone 나 스마트폰 없어 But 그러나 잭은 스마트폰 갖고 있더라 이 말이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할 건 여기 올 건 잭 has a smartphone이야 잭 has the smartphone이야 더야 더야 오케이 그러면 준비됐죠? 가볼까요? A가 뭐라 그래요? Do you have a smartphone? 그랬더니 No I don't Jack has one 됐습니까? 왜냐하면 더 스마트폰이 아니고 어 스마트폰이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hungry. Let's eat pizza. 이러고 있네요. 나 배고파. 오케이. 뭐 하자? 우리 피자 먹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I like 뭐뭐뭐 very much.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화를 보니까 뭐 A가 배고프다 그러고 뭘 먹자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피자 먹자고 제안하고 제안했더니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거절했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취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I like more very much의 해석을 해보면 나는 뭐한다?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는 얘기겠어 피자를 어찌 좋아한다? 매우 많이 좋아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 일단 피자 피자는 셀 수 없죠 그럼 피자가 문장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는 어 피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피자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더 머니 더 타임 돼 안 돼 더 피자는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피자가 다시 등장할 건데 여기에 피자가 들어갈 방법은 I like 피자 아니면 I like the pizza 둘 중에 하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like pizza very much겠어. I'm hungry. Let's eat pizza. Okay. I like pizza very much. I like the pizza very much. 둘 중에 뭐가 맞아요? I like the pizza. I like pizza very much죠. 됐습니까? 자, 얘가 지금 어떤 특정한 피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피자면 상관없이 다 좋아한다는 거야? 다 좋다는 거죠. 그럼 더 피자, I like pizza very much겠어. I like the pizza very much겠어. I like pizza very much죠. 그럼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I'm hungry. Let's eat pizza. Okay. I like eat very much. 됐습니까? 난 그거 엄청 좋아해. 됐습니까? I like it very much.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오케이, 내가 뭐 안다? 나는 안다. What? 뭘 안대?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나 재밌는 얘기 많이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Please tell me a funny. 제발 나한테 얘기해달래요. 음? 어떤 이야기를? 제 웃긴 이야기 하나만 해달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얘는 벌써 답이 정해져 있어. 뭐가 딱 보였어? 이게 보이죠? 네. 그쵸? 그럼 뭐 다 됐네.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그랬더니 B가 Please tell me a funny one. 됐습니까? Please tell me the funny story야. Please tell me a funny story야. Please tell me a funny story죠. A funny story니까 one이 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을 바르게 고쳤어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에 ABC는 다 똑같아요. 뭐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정확한 해석과 동일한 물건인지 종류만 갖고 다른 건지. 오케이. 자, 1번이 하는 1번. This cup is dirty. Give me a clean one.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라고 하고 있어? 첫 번째 문장. 이 컵이 더럽대죠. 이 컵 더러워 했어. 그런 다음에 나한테 뭘 달란 얘기야? 나한테 깨끗한 거 달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사이좋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없죠. 얘가 원하는 건 이 디스컵을 다시 원하는 거야? 아니면 디스컵 말고 같은 종류의 컵이지만 다른 물건을 원하는 거야? 같은 종류의 다른 컵을 원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is cup is dirty. Give me a clean one. 해야 되겠죠. Give me a clean cup. 게다가 여기에 아까 프리에스 봤지만 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have an eraser. 오케이. 나는 뭘 안 갖고 있다? 지우개를 안 갖고 있대죠. 나 지우개를 안 갖고 있어. Can you lend me?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빌려줄 수 있겠니? 무엇을? 자, 그러면 Can you lend me the eraser야? An eraser야? On. Okay. 그러니까 어떤 얘가 특정한 지우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우개면 상관없는 거야? 지우개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완성시켜볼까요? I don't have an eraser. Can you lend me one? 또는 Can you lend me an eraser. An eraser를 써야 할 상황이므로 Can you lend me one 이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귀신이다, 귀신. 머리를 왜? 머리를 왜 이렇게 폭포수처럼 앞에 막 다 가리고 있냐? I have a digital camera. 나는 뭘 갖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다. 요즘 드문 사람이네요. 스마트폰으로 다 할 텐데. 어쨌든 You can use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보니까 어떤 대화에서 중간에 떼온 것 같아. 됐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I have a digital camera. You can use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이게 B가 하는 대화라면 A가 먼저 뭐라고 했냐면은 Do you have a digital camera?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나 지금 디지털, 그러니까 A가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뭘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 상황인가 봐. 근데 A는 집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 그러니까 B한테 혹시 갖고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다고? Okay, do you have a digital camera? If you have a digital camera, can you lend it to me? 뭐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얘가 대답이 Do you have a digital camera? 할 때 Yes, I have a digital camera 해놓고 너는 뭐 해도 된대요? 사용할 수 있다. 넌 사용해도 된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더 디지털 카메라야 어 디지털 카메라야 you can use 어 디지털 카메라야 you can use 더 디지털 카메라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동일한 물건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지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을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디지털 카메라를 그 디지털 카메라를 써도 된다는 거니까 You can use the 디지털 카메라죠. 그럼 the 디지털 카메라는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You can use it이 돼야 된다는 거죠. it은 뭐 대신 왔다? the 디지털 카메라 대신 왔다. 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네가 써도 된다. 됐습니까? 동일한 물건이라야 하는 겁니다.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lex has three balls. Alex가 갖고 있네요. What? How many balls? Three balls. 공 세 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a blue ball and two red balls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Alex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공의 색깔을 알려주고 있네요. 한 개는 파랗고 그리고 두 개는 빨간색이야.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내가. 무엇을? 아저씨를. 뭐 했다? 잃어버렸다. 무슨 시제 잃어버렸대? 과거 시제 잃어버렸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나는. 무엇을? 새 것을 하나.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어떤 물건이 두 번 등장하는데 그게 동일한 물건인지 종류만 갖고 상관없는 건지 여기에 두 번 등장하는 물건은 시계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계하고 여기에 시계는 동일한 거라야 돼? 종류만 갖고 다른 거라도 상관없는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거라도 상관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I lost my watch. I need one. I need a watch야. I need the watch야. I need the a watch요. 뭐 반대말 놀이하기 하러 왔습니까? 나는 그 시계가 필요한 거야. 아무 시계나 상관없이 하나 새로 사야 되겠다는 거야. 상관없이 하나 사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 I need the watch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어 watch이기 때문에 그래서 it이 아니고 one이 와야 된다. I need one. I need a watch. 난 시계 하나 필요해. 근데 여기에 만약에 I need가 아니고 I will find였다 치자. 그럼 I will find는 무슨 뜻이야? 똑같이 I lost my watch까지는 똑같아. I lost my watch. 난 시계 잃어버렸어. I will find는 무슨 뜻이야? 나는 뭐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럼 I'll find a watch야. I'll find the watch야. I'll find the watch. 치니까 I will find it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왜? 동일한 물건을 찾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에 따라서 it이 올 거냐, day가 올 거냐, 아니면 one이 올 것이냐, once가 올 것이냐. 서희야 요새 대리 운전하러 다니냐? 밤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뭐 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파란 신발들을 뭐 한다?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두 번 등장한다 했죠? 여기에 두 번 등장하는 물체는?
신발이죠. 그쵸? 그러면 이건 동일한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뻔하죠. 너무나도.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켜 볼까요? I don't like pink shoes. I like blue ones. 됐습니까? I don't like pink shoes. I like blue ones.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I like blue shoes를 써도 상관없는데 절대로 여기에다가 뭐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요. 더를. 어는 당연하고요. 더도 절대 쓸 수는 없다. 됐습니까? 더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blue shoes 대신에 ones를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배웠어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이할 차례인데 제기대명사는 어떤 용법과 어떤 용법이 있다?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는 경우에 제기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위치 된다 안 된다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략할 수도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표적인 예로는 I love myself.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 you love죠? 누구를 사랑해? 나는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I love me 하면 된다 안 된다? I love me 막 해석이 잘 돼. 난 사랑한다. 나를. 난 나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네. 틀렸다고요. 절대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누가 다인데 그 행동의 대상이 다시 문장의 무슨 어일 때 주어일 때 그 자리에는 그냥 목적격이 아니고 뭐를 반드시 써야 된다?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을 하는 대상과 같죠? 그럴 때는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고 다른 위치로 놓을 수도 없고 후에 대한 대답이고 생략할 수도 없다. 됐습니까? 이게 제기적 용법이라 했고 두 번째 용법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뜻이 뭐기 때문에 뜻이 스스로 또는 직접 내가 직접 했어? 내가 스스로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오케이. 어떻게 했니? 라고 묻겠죠? 그쵸? 어떻게 했니? 라고 묻는 거니까 이런 용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강조적 용법이라고 한다. 위치는 몇 개의 위치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 행위자 자신 앞 바로 뒤에 넣을 수도 있고 문장의 끝에 넣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했어요? I did it. 오케이. 그럼 내가 직접 했어요 하고 싶으면 I myself did it 하든지 I did it myself 이렇게 myself를 집어넣을 수 있고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거 하고 나서 이 책에는 없지만 뭔가 조금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래서 A하고 B에 계속해서 선생님이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라 했습니다.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완성시킨 문장을 뭐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그 제기대명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구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1번 민준. 오케이. Mr. Smith doesn't like himself일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돈. 저요.
Get clean yourself. 오케이, 계속해서 서희. 아, you proud of yourself? 아, 잘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해리.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오케이, 지우.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일 것 같다. 민준. 'My sister and I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일 것 같다. 소희가 생각하는 동일한가요? 틀린 게 있나요? 잘한 것 같아요. 아, 기다려. 2번 뭐로 고친다? themselves로 고친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catch clean themselves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장. 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보고 재기적인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아니면 스스로 직접이란 뜻이라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발표해야 되겠죠. 1번 Mr. Smith doesn't like himself 는 도훈아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다. 오케이. 그 이유는 무슨 뜻이고 스미스 씨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 자신. 오케이. 스미스 씨는 자신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스미스 씨는 자기 자신을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요.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고 다른 위치 넣을 수도 없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후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제라고 쓸게요. 재기적용 법이면 생략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catch clean themselves에서 소희야 이 themselves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있어? 어,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내가 뭐 해야 된다 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끊어있게 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이거 해석하면 뭐야? 고양이들이 뭐 한대? 오케이, 깨끗하게 한대지. 어. 고양이들이 깨끗하게 씻어준대요. 누구를? 응? 자기 자신을, 그들을. 고양이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스스로 누구를? 누구를 클린해준다고? themselves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clean, 청소하다, 깨끗하게 만들어주다 라는 뜻인데 누구를? 자, 이거 해석하면 좀 갸우뚱한 친구들이 있어. 어, 이거 선생님이 해석해보니까 고양이들이 스스로 씻는다 같은데요. 어,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어?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clean의 뜻은 뭐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청소하다, 무엇 무엇을 깨끗하게 하다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결국은 여기에 what이나 who가 와줘야 된다고요. 깨끗한 이란 뜻이 아닌 이상은 청소하다 란 뜻일 때는 내 방 청소하다 clean my room. My room 한번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는 거죠. What do you clean? I clean my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재기적 용법이고요. 무슨어로 사용됐다? 목적어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e you proud of yourself?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우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다. 왜? 일단 해석해보라 그러죠. 해석해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왔다. 해석하면 뭐예요?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니?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냐고 묻고 있어?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냐고? 너 자신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할수 없는, 생략할 수 없는 제기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Okay. Are you proud of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니? 여기서 외워야 될 수고가 보이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이런 거 외우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 눈이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쳐다보면 외워지죠. 입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다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Interested in.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걷기는 너의 건강에 굿포하다, 이롭다. 됐습니까? 영어는 입이 하는 과목입니다. 입이 하는 과목.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파닉스가 아직 덜 끝난 친구가 있다면 그때는 손도 같이 해야 될 거고요. 파닉스 끝났으면 이제 손은 좀 쉬어도 돼. 열심히 나불나불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그러니까 일단 뜻이 뭐야?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오케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는 Let me 무슨 시 하다 시. 이거는 뭐할때 쓴다?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라고 뭐 받고 싶을 때 쓰는 거다. 허락 받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Let me 뒤에 하다 시의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됩니다. 나 집에 좀 가게 해줘. Let me go home. Let me go home 하고 비슷한 건데 물음표로 할수 있는 똑같은 표현 있지 않나? 영어로 뭐지? May I? 둘다 맞네. 뭐? May I go home? Can I go home?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는 니네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고, 얘랑 같은 표현이 뭐다?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Can I introduce myself to you? 도 되겠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Okay. Let me 뒤에 하다시나, may I 뒤에 하다시나, can I 뒤에 하다시나, 전부 다뭐 받고 싶을 때 쓰는 거다.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Let me는 끝에 온점 마침표고요. Can I, may I는 반드시 물음표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대화 중 알맞은 걸 골라라 해놓고 A하고 B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답일까?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오케이. 이거 맞겠죠? 그쵸? 근데 시험 문제에 얘를 뭐로 바꿔놓으면 이러면 답이 뭐가 돼야 돼? May I. 됐습니까? 그럼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다음 대화의 쌍, 그러니까 다 A, B, A, B를 다섯 개 보여줘.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 해놓느냐? 이래놓고. 이래놓고 어느 대화가 어색하게 이릅니다. 진짜 치사하게 이거 하나 잘못 써놓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 2학기 때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쓰고 싶으면 이 앞에는 뭐로 고쳐줘야 돼? Let me로 고쳐줘야죠. 그래야지 마침표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표현이지만 어떤 건 물음표고 어떤 건 마침표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introduce의 뜻이 뭐예요? 소개하다. 그러면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했어. 그럼 여기 온 이 녀석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를? 내가 소개하게 해달라 그랬잖아. 내가 소개 좀 하게 해주세요. 누굴 소개할 건데? 누구? 누구 소개할라 하는데? 나 자신을.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용법이고?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 없다. 내가 좀 소개 좀 하게 해줘. 너한테 누구 소개할 건데? 나 자신. 그 다음에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응?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그쵸? 이런 사람을 보고 Amy is very selfish한 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Amy is very selfish 이러죠. 그쵸? 왜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하니까 So she's very selfish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할 수 있는데요. 그럼 selfish의 뜻이 뭘까? 혼자? 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selfish의 뜻은 뭐? 이기적이. 이기적이. 아, 또 알겠다. 오케이.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Amy is very selfish. 그렇죠. 그러면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의 뜻은 뭐다? Amy는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깊이 모른다. Selfish하다. 됐습니까? Amy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she가 생각하는 대상이 다시 Amy 자신이죠. 그러면 이거 생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Amy는 항상 누구만을 생각한다? 누구? 자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아주 잘 풀었네요. My sister and I. 앞만 길어봤자 위죠. 됐습니까? 나의 여자 형제와 나, 다시 말해 우리. 자, enjoy의 뜻은 즐기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만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즐기다 또는 즐겁게 만들다. 그러면 나의 시스터와,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의 누이와 내가 즐겁게 해준대요. 누구를 즐겁게 해준대? 우리 자신을. 누구를 즐겁게 해준다고? 누구?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얘 또 무슨 용법이고 또 제기적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제기대명사의 용법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제기적이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who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강조적이라면 어떤 뜻으로서 해석되기 때문에 스스로 또는 직접 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했다고? 스스로 했다고.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생략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위치도 다르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오케이. 그래서 해리, 이거는 제기적인 것 같아. 1번은 제기적인 것 같아, 강조적인 것 같아? 제기적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유는? 이라고 물으면 너는 해석을 하고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m angry with myself 의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그렇죠.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화가 난다야? 누구에게 화가 난다야?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봤고 얘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봤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서희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후
Are you angry with? 하면 되겠죠. 너 누구한테 화났니? 라는 질문은 뭐다? Who are you angry with?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Are you? 라고 묻는 말 만들면 되겠고 Who are you angry with? 자 그럼 여기서 외워야 될 수거 누구누구에게 화내다? Be angry with 누구누구에게 화내다는 뭐라고요? Be angry with I'm angry with you 난 너한테 화났어 I'm angry with myself 난 내 자신에게 화가 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위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 의 뜻은 뭐 뜻 말고 일단 제기적 용법이야 강조적 용법이야? 강조적 용법이다 그럼 왜 강조적 용법이야? 라고 물으면 해석하고 얘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강조적 용법이라고 회개하면 되겠죠 일단 해석하면 finish 뜻이 뭐예요? 마무리하다, 끝내다 그러면 누가 다 찾아서 똥구뱅이 쳐주면 요렇게 될 거고 뭐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이네 너는 뭐 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What? 무엇을? 그 일을 어떻게? 직접 스스로 너는 스스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can I finish the work? 제가 그 일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가 뭐라고요? How can I finish the work? 했더니 직접 끝내실 수 있어요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위치 말고 다른 위치도 되겠죠? 오케이 그 위치로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You yourself can finish the work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 You can finish the work 해도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당신은 그 일을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직접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Kate cleaned her room herself 하고 있네요 도헌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네 강조요 강조적이다 그럼 이유는 오케이 해석을 다 해달라고 했죠. 네. 어. 뜻을 해석을 하면 케이트가 깨끗하게 했다. 그녀의 방을 그녀 자신. 응? 그녀 자신? 그녀가 스스로. 오케이 그녀 스스로 그녀가 직접. 그녀의 방을 청소했다 네. 됐습니까? 여기 누가 다 여기 찾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뭐? What? Okay. 그래서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이 위치 말고 딴 위치 넣어도 되겠네요 네. Okay. 넣었습니까? 마음속으로 네. 그럼 읽어볼까요? Cleaned her room 해도 된다 케이트가 직접 그녀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웬일이래?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 봤고요 오케이 나는 다쳤다 하고 있네요 나는 다쳤다 자 요거 하면 이제 3단 변신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hurt의 3단 변신은 뭐? hurt죠 hurt 자, hurt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hurt는 hurt의 3단 변신이 hurt니까 규칙 변화야, 불규칙 변화야? 불규칙 변화죠. ed 붙었냐? 어? 규칙 변하게? 오케이. cut, put, set처럼 불규칙 변하고요. 얘 뜻이 좀 특이한데요. 얘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hurt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아프다란 뜻도 있고 다치게 하다란 뜻도 있대요. 됐습니까? 이게 뭐가 어땠는데 뭐가 이상한데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 내가 만약에 안 이상하다면 make의 뜻이 만들다도 되고 만들어지다도 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하는 것도 hurt고 지가 당하는 것도 hurt란 말이야. 아프게 하는 것도 hurt고 아픔을 받는 것도 hurt란 말이야. 어? 얘 이상한 거야. 얘 이상해. visit의 뜻은 뭐예요? 방문하다야. 방문받다야. 얘는 방문하다란 뜻밖에 없어. 얘가 정상이야. 홀트는 근데 지가 하는 것도 홀트고 당하는 것도 홀트란 말이야. 체인지도 되게 특이해. 얘처럼 체인지의 뜻은 어떻길래? 바꾸다도 되고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해. 이런 녀석들 나중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동사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이런 하는 것도 지가 뜻을 가지고 있고 당하는 것도 지가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오케이. 헐트는 하는 것도 헐트고 당하는 것도 헐트다. 지가 다 갖고 있습니다. 비지치나 고 같은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짓 같은 애들이 정상적인 녀석이란 말이야. 자, 나는 다쳤다라는 표현은 일단 I hurt myself겠죠 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 hurt는 내가 가르쳐준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죠. 얘 뜻은 지금 무슨 뜻으로 사용됐다? 다치게 하다란 뜻으로 사용됐어. 그럼 myself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야? 오케이. 스스로 다치게 했습니까? 응? 아니면 누구를 다치게 한 겁니까? 오케이. 내가 다치게 만들었답니다. 누구를 다치게 만들었대요? 나 자신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재기적이야? 강조적이야? 오케이. 또 얘기해야 돼? 자,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는 뭘 따져야 되는 거야? 어.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는 뭘 따져야 되는 거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아니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따져야 되잖아.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I hurt myself. 그래. 그러면 재기적이야 강조적이야? 재기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다쳤다 라고 써있는데 얘를 영어스럽게 정확하게 쓰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나 자신을 다치게 했다 라는 뜻이야. 난 나 자신을 다치게 했다. I hurt myself. I hurt. 내 다치게 했어. Who? 누구를? Myself. 내 자신을. 그래서 내가 다쳤다 라는 뜻,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다쳤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다 듣고 싶어. 내가 다쳤다 하는데 이거 언제 다친 것 같아? 무슨 시제 다친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 hurt의 3단변식 hurt, hurt, hurt 세 개인데 여기에 있는 이 hurt는 첫 번째 녀석일까? 두 번째 녀석일까? 두 번째 녀석이겠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o did you hurt? 이렇게 묻겠죠. 넌 누구를 다치게 했니? Who did you hurt? I hurt myself. 난 다치게 했다? 누구를? 내 자신을. 그래서 다른 위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칼리라랍니다. 누가? 그가 어떤 누구를?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뭐한다? 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완성시켜볼까요?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자, 요거 끊어읽기 하면 누가 다는 여기 있고요. He looks at.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표시하겠죠. 그쵸? 왜 이런 표시하죠?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죠. 어떤 힘셀프를 본다?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그러면 여긴 해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너무 뻔해. 얘는 지금 나는 다쳤다, 이거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다치게 했다, 누구를? 나 자신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려웠지만 얘는 너무 쉬워. 힘셀프는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당연히 누구를 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제기적이니? 지우야 정신 좀 차려라. 어? 제기적이죠. 누구를 본다고? Who does he look at? Who does he look at? Who does he look at? 그는 누구를 쳐다보는데?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본다. 누구를 쳐다본다고?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를 뭐 해야만 한다? 돌봐야만 한다. 그래서 we should take care of ourselves. 너무 뻔해.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지우,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왜? 누구를 돌봐야 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should we take care of? 이렇게 물었겠죠. Who should you take care of? 뭐 이렇게 묻든지 어쨌든 누구를 돌봐야 되니? 우리 자신을 돌봐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뭐 했다? 만들었다.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 그러니까 make 속에 뭐 들어있는 거 써야 돼? did. 됐습니까? 그래, 누가다? Jessica made what? This blouse. How? Herself.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erself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거야? 이 블라우스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면 제시카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지우야, 너 진짜 정신 안 차리고 있다. 여기서 허세프의 뜻이 뭐야? 직접 스스로 라는 뜻이죠. 네. 무슨 그녀 자신이야 여기서. 그럼 직접 만들었다, 스스로 만들었다는 언제 만들었다야, 어디서 만들었다야, 누가 만들었다야, 무엇을 만들었다야, 어떻게 만들었다야, 왜 만들었다야, 어떻게 만들었다고?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강조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위치 어디도 가능한지 다 봐놨죠. 어디서 어떻게 해도 된다? 제시카 herself made this blouse. 이렇게 넣어도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How did Jessica make this blouse? 라고 물었겠죠. 헤이 소희야,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메이크가 돼야 되겠지. 디드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그게 무슨 뜻인데? How did Jessica make this blouse가 무슨 뜻인데? 어떻게 만들었니? 했더니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직접 만들었다고요. 그녀 자신이 아니고요. 어? 스스로 만들었다고요. 그녀 자신. 자, 그녀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문장? 알았어. 오케이. 지우 읽고 해서
takes care of herself. 제시카 takes care of herself. 무슨 뜻이야? 제시카는 should take care of요? 제시카는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돌본다. 이게 그녀 자신이라고요. 그녀 자신이라고요. 자, 그러면 take care of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take care of의 뜻이 뭐라고요? 돌보다고요. 오케이. 자, 학교 시험 문제에 종종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take care of, 돌보다인데 take care of 대신 쓸 수 있는 게 일단 care for가 있고요. care for도 돌보다란 뜻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look after도 돌보다란 뜻입니다. look after, care for, take care of. 주의해야 될 것은 care about 이라는 수거도 있는데요. 이거는 I don't care about it 이렇게 쓰이고요. 얘는 상관하다, 신경쓰다 라는 뜻입니다. 돌보다가 아니고요. I don't care about it 이건 뭔 뜻이겠어? I don't care about it. 나 그거 신경 안 써. 나 아무 상관 없어. 네 맘대로 해. I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for it 하면 난 그것을 돌봐주지 않는다고요. I don't care about it. 나 신경 안 써. 네 맘대로 해. 돌보다 3종 세트입니다. 돌보다 3종 세트가 뭐라고요?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가 뭐라고요?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I don't care about it은 뭔 뜻이라고요? 나 그거 신경 안 써. 네 맘대로 해.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생략할 수 있냐 없냐 구분하라 그랬는데 해석이 나와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쉽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네, 어떻게? 진짜. 무엇을? 뭐한다? 소리한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뭐 한꺼번에 합시다. 끊어 읽기부터 먼저 하고. 2번 누가? 오케이. 어디에서? 파티에서. 오케이. 뭐 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는 표현이 저 위에서 한번 나왔죠. 그쵸? 2로 시작하는 그거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야 보냈다야? 이게 무슨 시제로 해야 돼? 2번은 이건 과거네. 그 다음에 1번 문장은 나의 아버지가 직접 그의 컴퓨터를 수리한다는 이건 무슨 시제야? 이건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fix의 뜻이 뭐야? 수리하다, 고치다.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럼 다 경고를 충분히 해줬죠. 뭐 조심하라고. 오케이. 한 보자. 또 안 했어. 어? 장식이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하고 싶은데. 좀 이따가 하면 되겠지. 오케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헤이, 소희는 왜 안 해와? 어? 응? 왜 안 해오십니까? 뭐야 뭐야?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My father 하죠 뭐. 아까 뭐 한다? Fixes 한다. What? His computer. How? Himself.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재기적이야, 강조적이야?
누구라는 질문이야. 어떻게야? 어떻게요? 어, 그러면 제기적이냐, 강조적이냐? 강조적. 어? 어? 수리하신다는 거 강조해서 얘기하잖아. 누구를 고치는 겁니까, 여기서? 누가 고장 났어요, 사람이? 그러면 얘는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될까? My father himself fixes his computer 해도 된다. 음? 또 막 이런 데다 집어넣지 마시고요, 제발. 알겠습니까? My father himself fixes his computer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뭐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거의 제목이 뭐야? 제기대명사면 여기 제기대명사가 없는데. 아, 제기대명사 이렇게 넣으면 되나 여기다가? 아니요. 어? 아니요. 지금 이거 해석해봐.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themselves. 데이 헤드 굿 타임 했다. Where? 댐쌤, 여기다 억지로 집어넣었으면 뭔 뜻이야 이거? 여기다가 themselves를 억지로 끼워 넣었더니 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자리에 왔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응? 여기다가 억지로 집어넣었더니 이게 직접이 될 수밖에 없네. 그들이 직접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이거 쓰란 말이 이 표현 물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a good time 써도 되지만 Have a good time 말고 다른 표현 뭐라 했어? Enjoy. Enjoy oneself도 있다고 했죠. 그걸 써서 표현하라는 얘긴 거죠 지금. Had a good time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they enjoyed 즐겁게 해줬대 누구를? 그들이 즐겁게 해줬대 누구를 즐겁게 해줬대? themselves를 그들 자신들을 어디에서? At the party. At the party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서희?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다. 왜?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enjoy의 뜻이 뭐하다하고 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즐기다라는 뜻과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themselves가 왔으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뭐했다? 즐겁게 해줬대요. 누구를 즐겁게 해줬어? 그들 자신들을 어디에서? 그 파티에서. 그래서 생략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누구를 즐겁게 해줬냐고. 얘들이 왜 이렇게 키가 안 들어오냐 머리에. 누구를 즐겁게 해줬다고? 그들 자신을 즐겁게 해서 누구를 즐겁게 해줬다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략할 수 없다고요. 아니 수업하다가 잠깐 정신줄을 딴 데다 놓는 것 같아. 두 사람 지금 특히 그러고 있어. 응? 어? 막 공부하기 싫은 것들 막 끌고 다니려 그러니까 막 물 마시 뭐 소 끌고 다니는 것 같네. 소 끌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워크북 다음 시간까지 완성해 오시고요. 시제 파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했냐?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써야 뭐를 썼느냐에 따라서 과거 시제는 총 몇 가지가 있다 했냐?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빨리 갔다 와. B동사가 있는데 B동사의 과거라면 am, is, are면 현재인데 was, not, were가 사용되면 과거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다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다시 쓰는 방법이 있는데 do나 does가 들어가 do가 들어가면 동사의 모습은 동사 원래 모습 그대로 나는 간다 현재 시제로 하면 I go 근데 그녀가 간다 하고 싶으면 she goes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현재 시제였고요 내가 과거에 갔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한다? I went. 그녀가 과거에 갔었다 하고 싶으면 she went. She went. 이렇게 한다. went 뒤에 또 s 쓰려고 s 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She went라고 표현하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수영할 수 있으면 I can swim인데 내가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으면 I could swim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 녀석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챕터에 조동사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동사라고 불리는 파트, 양념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여기에서 무슨 시제도 얘기할 거냐면 얘가 사용된 거 마찬가지 조동사 파트에서 얘기할 거야. 이 will의 뜻이 뭐야? 뭐뭐 할 것이다. 니까 이건 무슨 시제겠어? 미래 시제고요. 이거랑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녀석 한 적이 있는데요. 뭐뭐 할 계획이다. 다 까먹었는 거야.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가 뭐였어? 뭐라고? 큰 소리로 얘기해봐. 뭐? have to?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고요? 이 사람 다 까먹었구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미래 시제 할 때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랑 will 뒤에 하다 시 오는 거 얘기 그때 할 거고요. 여기서 주로 was, were가 사용돼서 과거 형태나 또는 동사 속에 did가 들어간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아주 큰 뭐랄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많은 게 있다 뭐 동사 속에 did가 들어가서 규칙적으로 변화하면 참 좋겠어 누구처럼 이런 애들처럼 stay 뜻이 뭐니까 머물다니까 동사 맞죠 모든 동사는 뭐 물론 앞에 to를 붙일 수도 있고 ing를 붙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거 하나 모든 동사는 몇 단 변신한다 3단 변신한다 그래서 stay 같은 경우에 stay stayed stayed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보고는 규칙 변화라고 한다 모든 동사가 다 규칙 변화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보다 see 여기에 did 들어가면 뭐 돼? saw 그 다음 세 번째 녀석은 seen see, saw, seen 이렇게 된다 이런 녀석들 외워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아프면 뭐라고 표현하겠어? I sick 그러면 돼? sick이 하다신가봐? 내가 지금 아프면 뭐라고 할 텐데? I am sick인데 내가 과거에 아팠으니까 I was sick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써놓고 I am sick yesterday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럽니다 그럼 누가 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얘 뜻이 뭐니까? 어제니까 얘를 안 바꾸려면 당연히 얘가 뭐로 바꿔야 돼? was로 바뀌어야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바쁘면 뭐라고 했을 텐데? You are busy라고 했을 텐데 네가 과거에 바빴었으니까 you were busy가 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비동사 그 다음에 이제 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는 d나 또는 뭐 ed로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과거에 야구를 했었다라는 표현은 he played baseball play는 규칙 변화하는 녀석이니까 ed를 붙여주면 되겠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에 피자를 먹었었다라는 표현은 they ate pizza. 그들이 현재 피자를 먹으면 they eat pizza. 그가 he가 과거에 피자를 먹었으면 he ate pizza. 그가 현재 피자를 먹으면 he eats pizza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he 같은 경우에 he의 3단 변신은 뭐다? eat, ate, eaten. 됐습니까? 뜻으로 설명하면 얘는 뜻이 뭐다? 먹다고. 얘는 무슨 뜻이란 말이야? 먹었다. 여기까지만 첫 번째 녀석과 두 번째 녀석까지만 무슨 시다? 하다시고 세 번째 녀석은 뭐라고요? 아, 미래다. 먹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러면? 아니요. 그렇죠. 뭐?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면 지우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이야? 이 이런 뜻은. 먹혔다다. 이거 무슨 시야 이런 뜻이면? 내가 분명히 얘는 뭐라 그랬어? 그럼 먹혔다겠어? 먹힌, 잡아 먹힌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은 언제 쓸 거다? 중 2 1학기 때 세 번째 녀석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많은데 빨리빨리 익히셔야죠. 이제 곧 시험 시작할 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단순 시제에 대한 얘기였어. 단순 과거, 단순 시제는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영어를 쓰는 놈들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됐습니까? 단순 현재는 비동사 am, is, are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다시 같은 게 do, does 들어간 게 단순 현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과에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 과에서 배울 거라 했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좀 이따가 나오는 조동사 will 양념시 will 할 때 미래 시제 한다 했어.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얘는 이미 끝냈고 얘는 여기서 할 거고 얘는 좀 이따 조동사 하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제 말고 또 어떤 시제도 있다. 요런 시제 요런 시제 요런 시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진행형의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다구요. 과거 진행형의 해석은 그럼 뭐겠어?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미래 진행형의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미래 진행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할 거야. 주로 과거 진행과 현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건데 근데 여기 진행형 시제는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되게 뭐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run이 있는데 얘 ing 붙이면 뭐가 될 거고 running이 될 거고 running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두 가지 뭐하고 뭐? 달리는 것 아니 뭐라고 그렇죠. 달리는 중인하고 달리는 것 달리는 중인하고 달리는 것 그러면 달리다 run에서 running 붙여서 달리는 중인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라고 했어요? running man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하다시가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얘를 가지고 뭐 만들고 싶으면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이 running이란 녀석 앞에다가 뭘 쓰면 되는 거야? 비동사 쓰면 되겠지. 그럼 내가 현재 달리고 있는 중이면 I am running 이라고 하면 될 거고 내가 그러면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렇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비동사니까. 그럼 내가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서희? 응? 아니 서희 다 알고 있어 하고 계속 머리 만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몰랐나? was running 이라고 하면 이게 과거 진행형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이제 진행형 I'm reading a book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다 하면 내가 읽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are you
What are you reading? 하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비동사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거지?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니? 책 읽는 중이다.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고 뭐 내가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었네요. 몇 시에? 오후 7시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에 읽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I am에서 am의 과거형인 was만 바꿔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쭉 뭐 이 책의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서 이게 챕터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 한 가지 설명 좀 할게요. 쓸만한 공간이 어디 있을래나? 여러분들 여기다가 쓸게. 여기다가 자, 현재 시제하고 정확하게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야 되겠네. 현재 시제하고 현재 진행형 시제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자, 일단 나는 이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고 이름 붙인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일단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왜 마음에 안 드냐 하면요, 현재 시제는 물론 뭐 현재랑도 관계 있지만 현재 시제는 사실은 과거랑도 관계가 있고 미래랑도 관계가 있는 거야. 자, 현재 진행형 시제가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뭐야? 자, 현재 시제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사실.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선생님,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동원이 몇 시에 일어나? 요즘은 6시쯤 일어나? 그러면 동원이가 이렇게 얘기해. I get up at 6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해석하면 난 6시에 일어난다지. 네. 두원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야? 네. 아니잖아. 네. 그쵸? 현재는 너는 뭐 하고 있어? 영어 수업 와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지. 네. 그치?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내가 6시에 일어났던 건 과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내가 현재 잠에서 깨고 있어? 안 깨고 있어? 현재 잠에서 깨고 있어? 안 깨고 있어? 안 깨고 있는데 나는 6시에 일어난다. 이 표현은 누구에 대한 사실? 도원이에 대한 사실이란 말이야. 현재 하고 있는 동작하고 아무 관계 없이 나는 평상시에 6시에 일어납니다. 학교에 가려면 이라는 표현은 내가 현재 잠에서 깨지 않더라도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동원이의 버릇이고 동원이가 지금 진행 중인 건 뭐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 동작은 뭐로 해야 된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거고, 됐습니까? 내일 모레도 할 거고 한동안은 계속 3일 전에도 했고 일주일 전에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일주일 뒤에도 할 거고는 나에 대한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건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직업 묻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물어봐야 돼? 현재 시제로 물어봐야 되는 거다. 왜? 직업을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나에 대한 뭐를 전달한 거야? 사실을 전달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새벽 1시에
이렇게 물어봤어. 새벽 1시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죠. 뭐라고 해야 돼? I'm 이렇게 대답하겠지. 네. 새벽 1시엔 자야지 사람이. 됐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이 새벽 1시에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다?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봤는데 여따 대고 I am sleeping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I sleep 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아. teacher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자, what do you do? 해석하면 뭐가 되냐? 넌 뭐 하냐가 돼. 넌 뭐 하냐? 어?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한국 사람이 야 너 뭐 해? 그러면 나 잔다 이러지. 어? 얘 우리말 해석은 넌 뭐 하니야. 근데 자고 있다고 해서 나 자고 있는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에 대한 뭐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건? 나에 대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무슨 시제로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what do you do는 현재 시제로 물었으니까 현재 시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팩트 체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걸 묻는 게 아니고 새벽 1시에 내가 자고 있는데 what do you do가 아니고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한다면 I am sleeping 이라고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시제는 현재랑 물론 관계가 있지만 과거랑도 관계가 있고 미래랑도 관계가 있고 어제도 했고 어? 일주일 전에도 했으며 오늘도 했고 3일 뒤에도 할 거며 일주일 뒤에도 할 걸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뭐 쓰는 방법만 얘기했지 현재 시제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현재 시제하고 현재 진행형 시제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책에서 지금까지 진행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 어찌씨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렸어. 어찌씨. 어찌씨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한다 했어. 됐습니까? 자, 어찌씨 부사는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부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뭐가 부사인지. 오케이. 부사는 쉽게 부사를 찾는 방법은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냐 하면 when, where, how 중에서 how의 두 가지 뜻 뭐가 있었더라? 어떤하고 어떻게가 있었죠. 네. 어떤 어떻게 또는 뭐 어떻게나 어찌나 같은 뜻이고요. How가 무슨 뜻일 때? 어떻게 란 뜻일 때 부사야.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부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부사고요. 얘들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될 수는 없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늘 이 부분이고요. 됐습니까? 이게 뭔데? 누가 다. 예, 주어 동사 부분. 됐습니까? 하지만 뭐에 대한 대답들은 그러나 후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은 뭐 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예, 얘들에 대한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슨 씨야? 이름 씨.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부사는 생략할 수가 있지만 when, where, how, why가 부사고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생략한다고 해도 문장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뭔가 얘들은 꾸며주는 말들입니다. 꾸며주는 말들. 꾸며주는 말이 없다고 해서 문장의 내용이 물론 좀 부실해지는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리거나 잘못된 문장까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현재하고 현재 진행형은 다른 얘기하는 거다.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을 팩트 체크하는 거다. 그 현재의 사실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은 일기야 몇 도씨에 끓지? 100도. 100도씨에 끓죠? 네.
지금 어디서 물이 끓고 있는 중이야? 현재 물이 끓어요, 어디서? 안 끓잖아. 그쵸? 하지만 물이 일기압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건 과학적 사실. 팩트. 됐습니까? 그런 걸 얘기할 때는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와 뭐가 있다? was와 were가 있다. was는 뭐의 과거형이다? am 또는 is의 과거형이고 were는 are의 과거형인 건 다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1인칭 단수라고 해놓고 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도대체 누군데 이게? 1인칭 단수가 영어 단어로 뭔데? I. 그래서 I am 하던 걸 과거시제 하고 싶으면 I was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제 바빴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I was busy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When were you busy? 라고 묻겠죠. 무슨 did you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하다시냐? 비동사인데. When were you busy? 너 언제 바빴어? 묻는 거죠. Are you busy의 무슨 형태야? 과거형이니까 were you busy 하고 있죠. When were you busy? bus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저, 너 어제 어땠니니까? How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어떻게 지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어떻게 지냈니? 선생님이 where라고 쓴 것 같네, 여기? when인데? 오케이, 언제 바빴어? When were you busy? I was busy? 언제? Yesterday. 너 어제 어땠니? How were you yesterday? I was busy. 난 바빴어. 오케이. 그 다음에 2인칭 단수가 뭔데? You죠. 그렇죠. 1인칭 복수는 뭔데? 그렇죠. 내가 포함된 여러 명. We. 2인칭 복수는? You. 3인칭 복수는? They. 여기 학생 한 명밖에 없나요? 오케이. 또 하나. 1인칭 복수가 뭐라고? We. 2인칭 복수는? You. 2인칭 복수 우리말로 해석 뭐 어떻게 된다? 2인칭 복수. 우리말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 그렇지. 3인칭 복수는 뭐다? They. 그래서 you are, we are, 뭐 they are 하던 걸 you were, we were, they were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제 바빴었다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네요. 그들은 어제 바빴습니다. They were busy yesterday. They were busy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들은 어제 어땠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were they? Yesterday 하면 되겠죠. How were they? 걔들 어떻게 지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인칭 단수. 왜 뭐 누구 얘기하는 건데? He, she, it이죠. 맨날 얘기했던.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he is, she is, it is 하다가 he was, she was, it was 했단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지호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was busy yesterday 하고 있죠. 지호 was busy yesterday.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에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찌시 부사가 뭐가 부사라고요? 어찌시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라고요? When, where, how, why 뭐라고요? When, where, how, why. How는 둘 중에 어떤 말고 어떻게 라는 질문 됐습니까? 자, 그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해놓고 yesterday, then, ago, last week, at that time 이런 게 보이는데요. yesterday 뜻이 뭐예요? 어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러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에서 여기서는 뭐에 어떤 뜻일 때에 대한 얘기다? 여기서 얘기한 대는 이 셋 중에서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그때 란 뜻일 때에 대한 얘기죠. 난 그때 뭐뭐 한다야. 그때 뭐뭐 했었다야. 그때 뭐뭐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니 그때 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다? 니네 눈에 보일 텐데 지금 데이가 같은 뜻 다 아니 아니 그렇지 at that time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주에가 보이네요. 지난주에 last week 지난달에 last month 어젯밤에 last night 작년에 last year 지난번에 last time 하면 되겠네. 지난번에가 뭐라고요? last time 됐습니까? 번 횟수란 뜻도 있다니까. 됐습니까? 이런 말들. 그 다음에 ago 쓰는 방법 알죠? 3일 전에 3 days ago 3일 전에가 뭐라고요? 3 days ago 그러니까 2년 전에 2 years ago 그러면 1 year ago 하고 같은 말은? 1 year ago 하고 last year네 됐습니까? 오케이, ago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숫자 시간 단위 ago 이렇게 씁니다. 3 days ago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3일 전에가 뭐라고요? 3일 전에? 3 days ago. 근데 여기 나온 애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 yesterday, then, 3 days ago, last week, at that time은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점이 찍힌다, 오른쪽에 점이 찍힌다? 왼쪽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이런 말들 when에 대한 대답이 함께 사용되는데 전부 다 여기다 점이 찍혀. 여기에 화살표가 찍혀. 그러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She was very excited last night. 무슨 뜻이겠어? 그녀가 매우 신났었다. 오케이. 어젯밤에 지난밤에. 그래서 last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was she very excited?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en was she very excited?의 뜻은 그녀는 언제 신났었니? 됐습니까? ED형 형용사네?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야? 느끼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Okay. When was she very excited? 그녀는 언제 신났었니? She was very excited last night. 어젯밤에 신났어요. 물론 very excit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was she last night?이겠죠. 그쵸? 그건 뜻은? How was she last night?의 뜻은? 밤에 어땠었니? 라는 질문이겠죠. 됐습니까? 저희는 다 알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재미 되게 없나 보다. 그치? 이게 시험 100점? 각이네. 오케이. 여기에 A에 1번에 보면 then이 보이는데요. 이 then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 그 다음에 A의 4번에 보면 수고가 보이죠? 그치? A의 4번에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그 다음에 B의 1번에 보면 B의 1번에 보면 at that time이 보이는데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
그 다음에 B에 3번에 보면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singing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라는 질문하고 뭐하고 똑같냐 하면 singing은 몇 가지 뜻인데? 두 가지 뜻인데 1번이냐 2번이냐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B의 4번에 보면 뭐가 보여요? B의 4번에 보면 B의 4번에 보면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B의 4번에서 컴퓨터 게임즈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그 다음에 B의 5번에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leaves가 보이죠? 그쵸? 이게 뭐 떠나다인가? 나뭇잎들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칼질하라 그랬고요. famous 뜻이 뭐예요? famous 유명한. 그 다음에 C의 2번에 보면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네. 어. C의 2번에 외워야 할 수거의 우리말 뜻은 뭐야? 무엇 무엇을 두려워하다 라는 수거죠. 어제는 흥미진진한 날이었어. 오케이. 3번의 시작이 매우 짧은 그 녀석이죠. 그렇죠? 매우 짧은 그 녀석이죠. 3번의 시작은 매우 짧은 그 녀석이다. 그치? 됐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알지? 많은 새들이 나무 위에 있었다. 오케이. 그 영화는 지루했다. B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였더라? 이다 있다. 과거형이면 이었다 아니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 영화는 지루했다. 그럼 그 영화 어땠니? 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네. 그 영화는 어땠니? 그랬더니 그 영화 지루했다. 그 영화 어땠니? 라고 묻는 방법 알죠?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올해 중학생이 돼가지고 막 전부 다 폐잔병처럼 축축 늘어져 있다. 오케이. Focus 22. B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부정문은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나 집어넣기. 그 다음에 의문문은 물음표 붙이기. 다 아는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